안녕하십니까, 미인구입니다. 오늘은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건데 제 스스로 한번 좀 질문들을 몇 개를 만들어봤어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누구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혹시나라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구독자가 한 몇만 명 되는 분들이 좀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은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유튜브를 하는지, 이 질문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꽤나 많이 질문을 받았었는데, 왜 유튜브를 하는지는 사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진짜 순수하게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대부분의 분들은 약간 두 번째 의미인 것 같아요.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이걸 계속 왜 하냐, 이런 두 번째 의미의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뒤에도 나오는 얘기겠지만 제 전공이 영상이다 보니까 이 영상과 굉장히 이제 가깝고, 제가 그리고 이제 영상 작업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저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 좀 어디 올려서 많은 분들은 아니어도 조금 이제 제 영상물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고, 이제 계속 영상물을 올리다 보니까는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유튜브에 계속 뭐 길든 짧든 무겁든 가볍든 어떤 제 스스로 어떤 창작물들을 계속 올린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이제 계속 하게 됐는데, 사실 유튜브를 이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어떤 제 자신에 대한 해소인 것 같아요. 해소. 네. 제 안에 이제 응어리지거나 이제 제 어떤 감정 혹은 뭐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생긴 어떤 응어리들을 해소하는 용도.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올린 셧업 코미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코미디언이 꿈이었어요, 어릴 때. 근데 제가 용기도 없었고 개그맨들처럼 진짜 그렇게 탁월하게 누구를 남들을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재주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해보진 못했는데, 준비까지는 해봤었어요. 근데 도전까지는 못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쇼로 코미디로 제가 제 스스로를 어떤 코미디언처럼 연출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제 스스로도 어떤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영상물들을 계속 작업을 할 때에 남들 눈치도 많이 보고 따라가야 되고 하는데, 유튜브에서만큼은 남들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해소의 용도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재미없는 것들이 많고요. 이해도 안 가는 것들도 있고 감동도 없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유튜브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많진 않지만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는 것이 뭔가 해소용인데 그 해소용의 컨텐츠들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한테는 더욱더 이제 이 유튜브를 엄청 열심히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엄청 부담감을 갖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계기인 것 같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미인구인지. 제 유튜브 명이 미인구의 B급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B급 세계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 거예요. 제 컨텐츠를 보시면 알 텐데, 미인구라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인구는 제 본명이 최민구예요. 민구, 백성민의 구원할 구. 목사님이 그 민구라는 이름에서 유래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별명이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저희 중학교 때는 이제 그 팬클럽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뭐 약간 얼짱시대, 나는 팻 이래가지고 이런 어떤 일반인들이 이제 팬클럽들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제 친구들이 팬클럽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좀 잘생긴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팬클럽이 없었거든요. 사실 뭐 팬클럽이 없어도 되긴 하지만은 저희 반에 저의 중학교 3학년 2반
이 같은 반에 있던 몇몇 진짜 심성 곱고 진짜 너무 착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한 5명, 6명이 모여서 맹사모를 만듭니다. 그 맹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제 팬클럽을 만들어줘요. 이제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이제 제 이름을 가지고 미인구란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미인구에서 민을 쭉 당겨서 미인, 그러니까 미인이라는 이 단어를 넣어준 거예요. 저 이쁘다라는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근데 사실 중학교 때는 그 미인이란 단어가 그렇게 낯설거나 이질감이 많이 안 느껴졌거든요. 왜냐면은 뭐 제가 엄청 잘생긴 건 아니었어도 꽤 곱게 생긴 그 중학교 때는 그랬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또 약간 미인이란 단어랑 제가랑 좀 이질감이 있잖아요. 전혀 약간 상반된 느낌이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동창인 친구가 만들어줬던 이름이 너무 감명이 깊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인이 아니지만 미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가 어떤 좀 유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인구라는 이름을 이제 별명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댓글에서도 몇몇 분들이 물어봐 주셨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사진과 영상을 전공을 했습니다. 우선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작업실을 이제 그 학교 선배이자 저랑 친한 형님하고 같이 작업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시도 간간히 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전시 말고 다른 작가님들의 전시를 저희 공간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생계는 영상일하고 사진일을 이제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제 최종적인 어떤 이런 그 꿈은 지금 대학원 또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학원 삼수생, 지금 현재 상태는 삼수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원 삼수생. 예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나 미술, 뭐 음악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몇몇 분들이 뭐 작가냐, 근데 작가라고 하기에는 또 유튜브에 올라온 콘텐츠들이 또 뭐 퀄리티가 좀 낮아.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그분들도 내가 오한 사람이지. 그냥 근데 정리를 하자면 작업실을 운영을 하면서 그 미술 쪽으로 가길 원하고 그쪽의 대학원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콘텐츠를 왜 만들게 됐는지, 왜 이 Q&A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왜 혼자 호들갑인지, 왜 이게 혼자 유난 떨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요즘에는 그 스탠딩 코미디, 그 쇼로 코미디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 주에 대본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 대본을 왜 못 썼냐면, 사실 이것도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MBTI를 그 성격 검사를 했는데 INFP가 나왔어요. INFP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아, 저 친구가 왜 스탠딩 코미디 대본을 왜 못 썼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사실은 하는 거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Q&A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물론 이 영상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볼 것 같아요. 한 조회수 많이 나오면 20? 20이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뭐 이렇게 Q&A 시간을 가져봤는데 지금 구독자가 112명이에요 근데 200명 되면 제가 뭐 이벤트를 할 생각인데 뭐 될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언제나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날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Q&A 시간 이만 끝이도록. 혹시나 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없으시겠지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민구였습니다.